그 용연사 가는 길 있죠. 그 달성군에 아, 쌤 그쪽. 아니 나도 알아요. 아. 나도 알아. 그 용연사 많이 댕겼지. 그 네, 용연사 가는 용연사 아. 그 도로. 언덕길, 네. 벚꽃길 올라가는 네, 거기. 거기. 벚꽃길 거기 그쪽. 여기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산길? 네, 용연사 위에 산길. 용연사 위에 산길? 어. 네, 어쨌든 지금 약수터는 용연사 약수터고. 네. 이거 약수터 나는 용연사 약수터는 안 봤거든요. 그 용연사 안에 있어요. 용연사 안에 약수터. 용문 삼거리. 아니요, 용연사는 저 밑에 있고 저런 어. 그 위에가 위에 약수터. 아, 이건 여기가 아, 터널이잖아요. 네네. 요 터널 대곡에서 있는 터널 여기 기세. 기세. 여기가 용연사. 있으면 우리 요쪽에 용연사 있으면 우리 요쪽 도로 여기. 여기 용연사에서 이까지 이렇게 등산하기도 하거든요. 네. 대충 그 내려 같이 가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만 타고 어. 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여 의자 있는 게 참 좋아요. 바람 딱 맞는 곳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언덕으로 올라왔으면 일로 내려 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와서 하는 건데. 어차피 여기서 만나면 똑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12km 정도? 지금 12km 왔지 싶다. 그럼 여기는 어째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등산이라가지고. 네네. 아, 시원하니 좋다. 소리. 아까 그 잔도 말씀하시길래 그래 혹시 저 잔도는 또 거기가 유명하니까 가보셨나 싶어서 그럼 혹시 잔도는 어디 잔도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잔도 가본 적 없어요. 아, 그냥 본 거죠. 아 보기 뭐. 네. 직접 가보진 않으셨고. 네. 아, 그런지 안 가요. 왜요? 왜요? 겁이 많아서. 아 미치겠다. 중국 사람들 막 그런 데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두 군데 있긴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한두 군데. 근데 이제 그도 중국만큼 아찔하진 않고 조금 이제 높이 있다 정도. 우리나라는 조금 안전성에 근데 중국에는 좀 사실 기술도 높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는 워낙 지형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 아바타 찍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절벽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사실 잔도를 할 만한 이제 지형은 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이거 그 정도 되는 지형은 없거든요. 아찔한 절벽 이런 건 잘 없으니까. 또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만들지 굳이 갈 필요도 없고 돌아가면 되는데 뭐. 맞아. 어 이제 이 갑자기 이정표가 많이 나오네. 왜 이리 친절해? 이쪽으로 중요한 갈 수 있다. 이리도 중요한 갈 수 있단 말인가? 합산청 뭐지? 독특한데? 좀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쪽이 비슬산 약수터 5.2km. 조금 좀 이상하다. 저런 게 네. 빠른 길일 수가 있어. 아, 그 지름길? 쇼트컷? 네. 없어요. 이 길로. 그리고 밑에도 저기 뭐 있어요. 네, 밑에도. 내려가. 트라우마 걸리. 아, 아니 내려가면. 네. 아니면 잘못 내려왔던지. 아, 계속 내려오면 또 한 번씩 올라가는 길이 또. 뭐 무한 반복이라서. 이래 뭐 아, 그래도 붙이는... 운동하고 예네 운동하고 좀 체력 키우고 했던 보람 있다. 그죠? 어 나는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참 원래 기본 체력이 있는 거고. 운동...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선천지기가 강한 사람이고. 어 나는 선천지기가 약한 사람은 이제 그걸 쌓아놔야지 평상시에. 하나 또 쓰고 또 쌓아놓고 하고 그 그릇을 채워가는 거지.
그냥 원래 그 체력이 그래서 큰 거. 근데 체력 없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유 지금 그 체형에 아유 엄청 거의 최고 수준인데. 근육이 나이 들면은 뭐 인간이 다 빠지고 뭐 그래서. 하여튼 그래 저는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 몸을 무겁게 만들면 체력이 약하니까 몸이 무거워지면 못 당겨. 갑자기 친절해졌다. 계속 없더니 이제 그래. 계속 막.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졌지? 뭐야 이쪽도 떼서 내가 정상 상관은 뭐야 이거 이게 길이 같이 만난 길인가? 글쎄요 6km 산 위에 올라와 놓으니까 방향 감이 없어 지금.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갑시다. 비슬산 5.1km 이쪽 굴뚝인데 이리 가라. 이 길이겠지. 정대 초곡 정대 초 이 길이겠지. 길이 가라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왠지 좀 근성근성으로 만들어놨는 듯한 느낌? 거리상으로는 똑같아. 똑같네. 11km면. 네네네. 그렇죠. 용길이나 그길이나 거리상은 똑같아. 맞아요. 그러고 맨 거기서 만난 것 같아. 우리 중간중간에 그게 다 있었잖아. 그죠? 그게 뭐 딴 쪽으로도 뭐 박아놨어. 다 뭐 그 길이 났대요. 맞아. 아, 아까 우리가 산 쪽으로, 바위 쪽으로 갔으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 열려서 떨어졌지. 그죠? 아니면 바로 열이 나왔을 텐데. 맞아. 아, 야.